네, 안녕하세요. 뿌직입니다. 오늘은 아니죠. 사실은 어제였는데 새벽 이제 지났어요. 그래서 오늘이 뭐냐면 한국 유튜브 친구들도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. 한국에선 정월 대보름이라고 해서 생전 나물 안 먹던 어린 애들이 엄마 아빠가 명목 삼아서 나물 입에 넣어주는 그런 날이에요.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한 해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부럼도. 부럼이란 게 뭐냐면 발음 잘해야 돼요. 부럼 하여튼 이렇게 딱딱한 견과류 같은 거 껍질째 까 먹으면서 이도 오래도록 튼튼하다, 튼튼해라 뭐 이렇게 빌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문화들이 있는 한국의 전통적인 명절까지는 아니고 뭐 하여튼 그런 날입니다. 그래서 정월대보름에 이런 걸 먹기도 하는데 오늘 오지게 삼겹살하고 싸 먹기도 하고 비벼도 먹기 먹어도 볼게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제가 삼겹살 좀 먹어야 되겠어요. 아, 삼겹살이 너무 잘 구워졌어. 삼겹살이 과하게 잘 구워져서요. 제가 또 야채를 겁나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, 싸드릴게요, 제가. 밥 조금 넣어가지고 싸죠. 그리고 요 특제 쌈장입니다. 특제 쌈장. 몰랐는데 집에 묵혀둔 게 있더라고요. 특제 쌈장이랑 삼겹살. 삼겹살 두 덩이 얹어가지고 여러분 한입 하세요. 엄마 엄마 특제 쌈장 이거 파는 게 아닙니다. 에하 이 특대 삼장에 마늘이랑 고추가 들어가 있어요. 대박이다. 이거 나물은 제가 산게 저희 어머니가 해오신 거네요? 나물도 한번 맛봐볼까요? 아삭아삭하네요. 아삭아삭. 벌써부터 비비긴 좀 그렇고 먹다가 어차피 이 나물도 다 넣을 거거든요. 근데 지금 비비면 비벼서 싸 먹으면 맛있을까요? 잘 모르겠어요. 여러 감이 안 와요. 비벼서 싸 먹으면 어떨까요? 비벼서 싸 먹어볼까요? 좀만 있다가 쌈도 더 있으니까 더 갖다 부족하면 더 갖다 먹을게요. 근데 가끔 이제 제가 스스로 퇴물인 걸 아는데 지금도 얼굴만 김수현님 감사합니다. 지금도 700명 정도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살면서 700명이 자기 스스로 여러분들만 딱그 바라보는 그런 일을 겪어본 적 있으세요? 아, 이거 혁명적인 거죠. 한 개인의 인생에서. 아직도 저는 기적 같습니다. 얼굴만 김수현님 정말 감사합니다. 얼굴만 김수현님 너무너무 고마워요. 지난번에도 엄청 쏘시더니. 아,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아, 그리고 여러분, 이 음식은요, 배달 음식 전문 어플 요기요와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, 많이 사랑해주세요. 밥은 먹었니, 알죠? 자, 또 싸먹어볼까요? 네, 참기름이에요. 이거 모란시장 가서 직접 짜온 참기름이에요. 아, 역시 특제 쌈장이 대박이네요, 대박. 자, 또 드세요. 근데 제 스폰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세요? 안 잘렸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. 왜 이렇게 스폰에 관심 많이 받지? 스폰 잘리길 바라는 사람들 같대. 왠지.
또 잘릴 때는 언제 잘리겠죠. 뭐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. 막 저의 불행을 막 비는 사람들 같아. 그렇게 남이 행복한 게 그렇게 싫어요? 응? 뭔 소리지? 아이엠이 실려면? 맛있다. 무생채. 신선도가 꽤 높습니다, 지금. 여러분들은 대보름에 뭐 나물이나 뭐 이렇게 견과류나 이런 거 부럼 좀 먹고 그랬어요? 그냥 싸 먹자. 역시 사람이 고기고기한 걸 먹고 살아야지. 풀만 먹고 살순 없는 것 같아요. 전쌈 요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여러분은 뭐 정원 대보름이라고 뭐 특대 쌈장이요? 그러니까 마요네즈가 좀 들어갔어요. 정확하게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서. 맛있어. 무생채. 참기름 소주병? 이거 소주병인가요? 기름병이라고 되어있는데요? 기름병? 제가 쌈 싸먹는 걸 되게 좋아해서 삼겹살 집 가면 저만 상추를 한 7소쿠리 먹어요. 혼자서. 진짜 좋아해요. 그리고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 고기 그냥 쌈 따로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. 저는 실은 고기 몇개 넣을까? 고기 몇개 넣을까? 자, 고기 몇개 넣을까? 여러분들의 의견을 피력해 보세요. 뭐 별풍선 쏘라는 거 아니에요? 그냥 말해 보세요. 고기 몇개 넣을까? 아, 남자가 어디 세개 갔다가 아이씨, 쫀심 상하게 뭐 어떻게 세 개를 넣으라는 거야? 자, 일단은 세개 넣었어요. 세 개. 일단 세개 넣고 네 개. 네 개로 합시다. 죽을 사자. 먹고 죽자. 먹고 죽자. 네 개로 할게요. 아, 독수리 오영제가 있으니까 다섯 개로 할까요? 독수리 오영제가 있으니까 다섯 개로 하죠. 독수리 오영제니까 다섯 개. 자, 여러분 드세요. 다섯 개, 다섯 개. 너 여섯 개 싸, 육남배라고 여섯 개 싸면 럭키세븐이라고 7개라 할 거고, 뭐 여덟 일곱 개 하면 뭐 108번 내니까 뭐 8개 하라 그러고, 뭐 계속 늘어날 거 아니야. 어디서 개수작이야. 먹을게요. 제가 쌈을 싸서 입안에 제가 옛날 초창기 먹방 보신 분 계시나요? 제가 한쌈 싸가지고 입안에 가득 넣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해요. 초점은 하여튼 그냥 입안에 뭐를요? 가득 넣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제 슬슬 한번 비벼볼까요? 여러분, 오케이? 오케이, 오케이?
이거 비벼볼까요? 비벼? 비빌까요? 밤은 먹자, 밤. 밤. 고소해. 밤. 오곡밥 안 비벼질 거라고요? 그래요? 그러면 미리 조금 흐트러 놓자. 찰기가 있으니까 미리 좀 이렇게 흐트러 놓자. 흐트러 놓고 사이사이에 이제 자 나물을요 여러분 비빔밥 같은 거 여러분들은 하수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비빔밥 제조에도 그 어떤 철학이 있어요. 취나물, 콩나물, 포항초, 그리고 무생채, 그다음 고사리 나물 이 각각의 나무들의 향과 식감이 살아 있도록 비벼야 되는 것이 이 나물 비빔밥의 핵심이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과 달리 저는 이 각각의 그 나물들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네.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돼요. 귀찮아요. 식감이고 나발이고 그냥 빨리 비벼 먹는 게 장땡이죠. 네, 뭐다 필요 없어요. 먹고 죽으면 돼요. 자, 얘네 이제 고추장을 넣어야죠. 아까 전에 이거 뭐 고추장을 넣냐, 뭐 넣냐 했는데 고추장이 제일 많았어요. 그래서 고추장을 넣을게요. 자, 고추장도 그냥 고추장이 아니라 이거 뭐야? 어? 임금님 수라상에 올리던 약고추장이래요. 약고추장. 강고추장도 아니고. 응? 수라상에 올리던 게 이제 젓가락으로 지지배처럼 젓가락으로 비벼 남자가. 너 군대도 안 갔다 왔어요? 네, 자, 고추장을 넣어볼게요. 고추장 이렇게 이빠이 고추장 찰지다. 야, 이거 임금님이 드실만 하네요. 임금님이. 근데 임금님이 고추장 먹었나? 옛날에 고추장 없지 않았나? 옛날에 고추장 이런 게 있었나요? 임금님이? 다 넣으면 짜다고요? 남자가. 자, 비주얼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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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쩔어! 오! 오, 이것만 지금 한 1시간 비춰두고 있어도 되겠다. 와, 비주얼 보세요. 응? 자, 여기 참기름 한번 두르고. 자, 요 정도만 하면 되겠죠? 오, 대박. 요거 비벼볼게요. 계란 후라이. 아, 계란 후라이 해올까요, 여러분? 계란 후라이 해올 동안 좀 기다리실 수 있나요? 참기름 좀더 넣을까요? 계란 후라이 한 3개 해올까요? 계란 후라이 필요 없어요? 계란, 그냥 먹으라는 사람이 있고, 계란을 넣으라는 사람이 있고. 계란 후라이 안 돼요? 그냥 먹는 거예요? 아, 오곡 비빔밥은 나물 맛을 살려야 돼서 계란 넣는 거는 저기 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? 아,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? 아, 그냥 먹어야 제맛이라고요? 안 된다고요? 아, 그냥이, 아, 삼겹살이 있어서 괜찮대요. 그럼 삼겹살을요, 이거 비빈 다음에 삼겹살 이렇게 싸 먹어볼게요. 맞아. 계란보다 삼겹살이 있고, 삼겹살 같이 싸 먹으면 될 테니까. 그렇게 하죠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귀찮아요. 마시고 나발이고. 이 정도면 최선을 다했어. 더 이상 바라지 마. 이걸 젓가락으로 어느 세월에 비빈대요. 이걸로 해도 지금 적은데. 참기름 좀더 넣을까요? 참기름 조금만 더 넣죠.
안되겠다. 파워 비빔. 파워 비빔을 해야 되겠어요. 자리 딱 잡고 파워 비빔. 자, 이게 밥에 찰기가 있어서 쉽게 비벼지지 않지만 파워로다가 하면 됩니다. 상추는 싸 먹을 거예요, 좀 이따가. 자, 여기서 포항초가 역시나 그 난코스예요. 얘네는 묶음으로 많이 묶여져 있어서 얘네를 떨어뜨리는 게 이 비빔밥의 식감을 최대한 살리는 것의 핵심입니다. 눈 개코나 귀찮아. 그냥 비벼요. 뭐 배때기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. 뭘 식감이고 나발이 그냥 비비고 그냥 뱃속에 넣읍시다. 뭐 다 똑같습니다 사실. 어떻게 먹으나. 자, 약간 뭉쳐있는 밥들만 잘 인수분해해서 일단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공개해야지 따로따로가 아닌 비빔밥이 완성이 되는 거죠. 정체불명. 그 속에 피어나는 또 하나의 모습. 바로 그것이 비빔밥이죠. 어우러지지 않을 것들이 의외로 잘 어우러져서 맛의 반격, 맛의 카타르시스, 맛의 혁명. 이것이 바로 비빔밥 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네요. 죄송합니다. 자,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. 전완근이 털리는데요? 아, 자, 됐습니다. 이제 비주얼을 여러분들이 구경하실 때가 왔습니다. 비주얼. 자, 너무 배워 보이니까 비주얼 한번 구경하시죠. 나나나나나나나나. 여기 이게 효과 못 넣었나?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효과? 나나나나나나나. 완성점 이렇게 VJ 특공대 이런 거 나오잖아요. 고기를 다 먹은 다음에는 비빔밥이 기다리고 있지. 막 하면서 있잖아요. 그런 거 하잖아요. 오감 만족 막 이러잖아요. 오감 하잖아요. 한번 먹어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좀 가깝게 해서 먹자. 깔끔해요, 깔끔해. 여기에 살짝 느끼한 거. 산 거 아닌데? 이게 탄 걸로 보이시나요? 콕! 얹어가지고. 야, 진짜 삼겹살이랑 찰떡궁합이네요. 찰떡궁합이야.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지? 비빔밥을 한번 또 싸먹어볼게요. 입안에서 봄내음이 아주 요동을 치네요. 어? 내 마음에 쑥갓이 자라나네 아주 그냥. 응? 나 때리고 싶다고요? 자, 요렇게 해가지고 와 진짜 아우 진짜 평소에 맨날 기름지고 인스턴트나 아니면은 뭐야 먹방할 때 끓은 거 있잖아. 끓은 거 뭐죠? 자, 고기 비빔밥이랑 여기 딱 고기 한 점. 야,
이렇게. 좀 잡아라. 잡으세요, 좀. 삼겹살이랑 이 비빔밥이랑. 아, 행마스터님 감사합니다. 행마스터님 감사합니다. 좋아. 내살 많이 빠졌어. 더 빼야죠. 맞다. 된장찌개 있으면 좋을 텐데. 제가 된장찌개까지 하기에는 제가 방송에 어떤 드릴 공력이 좀 부족한가 봐요. 근육은 오히려 늘었는데. 제 입이 다람쥐 같아요? 원 녀석도. 오빠가 좋으니? 근데 제가 이 나물 맛이 느껴지는데 그 중에서도 취나물이 으뜸인데요. 제가 입에 넘기는 이 비빔밥의 그 야채들의 식감 중에서 향이나 뭐 식감이나 취나물이 단연 돋보여요. 그럼 또 삼겹살 하나 얹어 볼게요. 응? 기름진 삼겹살. 향이 비빔밥 자체로는 되게 깔끔하면서 담백 뭐 하여튼 그런 맛인데 약간 뭔가 풍성한 맛이 부족했다면 이 맛깔난 냉동 삼겹살이 그 부족함을 2% 부족했던 것을 충분히 채워주고 있네요. 이 완벽한 맛의 조화란. 에이지연장님 하이. 아, 사랑스러운 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거 바꾸기엔 너무 무거운 게 많아서. 와, 사랑스러운 님. 죄송네요. 아, 아니, 37개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고맙습니다. 37개의 의미는 뭐 찾을 수 없지만 고마워요. 이거 특제 쌈장인데 제가 너무 많이 펐나 봐요. 이거 되게 맛있는데 이 쌈장. 네, 사랑스러운 님, 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 쌈장 진짜 맛있다. 그이 쌈장이 뭐가 들어가냐? 마요네즈가 들어가서요. 되게 고소해요. 핵심은 마요네즈예요. 쌈장에 마요네즈가 들어가요. 그리고 마늘이랑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요. 견과류, 그 다음에 청양고추 이렇게 들어갔어요. 딱 여기. 또한 입. 또한입 됐어요. 크으, 잘 구워진 거 보여요? 잘 구워진 거? 한입 됐어요. 육즙 보여요? 육즙?
비밀 레시피 같은지 알려주시나요? 아, 그러게. 죄송해요. 기업 비밀 유출해버렸네. 비율이 중요하다, 비율이. 아, 근데 진짜 고소해. 이거 쌈장만 퍼먹어도 맛있는 거 알아? 이거 쌈장만 딱 퍼먹어도 되게 맛있어. 이게 되게 안 짜요. 오늘 먹방을 뭐 아직 다 먹지 않았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만족스럽다? 다른 먹방이 만족스럽지 않다가 아니라 다른 먹방은 만족스럽다? 기대 이상이었다? 아니 뭐 맛있었다? 기대 이상이었다? 뭐 어땠다? 저땠다? 이럴 수 있는데 딱 이렇게 아 진짜 이게 밥 먹는 거지 이런 느낌?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만족스러운 먹방입니다. 야. 그러게 국물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. 된장국 그 그냥 그러그 된장국 있잖아요. 된장찌개도 아니고 우거지 그냥 들어간 된장국 그 정도? 자꾸 왜 와이프를 찾아요? 뭔 와이프야? 맛있어. 또 순수한 비빔밥도 한번 즐겨보시죠, 여러분. 아, 이 때깔 보세요, 때깔. 짜장면 먹을 때이 비빔밥을 먹고 삼겹살을 먹는 게 짜장면을 먹으면서 단무지를 먹는 그런 완성된 느낌이에요. 완성 형태라는 모습을 하여튼 완성형. 아, 스타 하고 싶다. 스타 안한지 2년 됐어, 2년. 아니다, 1년 좀 넘었구나. 2년은 안 됐구나. 스타 하고 싶다. 아쉽다. 고기 좀더 구울 걸. 비제이 레비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저 레비님이 제가 아는 레비님인가요? 와, 먹방 BJ 레빈님이시네요? 아, 반갑습니다. 이런 태물 방송까지 찾아와 주시고. 고마워요, 레빈님. 레빈님, 감사합니다. 아, 맞다. 레빈님 드리면 안 되지. 레빈님, 남자친구 있지 않아요? 제가 아는 그분 맞죠? 맞죠? 내가, 아, 들으려다가, 아, 맞다. 남자친구 있지. 맞죠? 제가 뭐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죠? 그죠? 하여튼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레빈님 정말 이쁘고 맛있게 잘 드시고 하여튼 그런 먹방 BJ세요. 여러분들 다잘 아시겠지만 저는 먹방을 많이 하고 싶은데 여건상 할 수가 없어서 좀 슬프네요. 부러워요. 제가 체중 관리를 해야 되니까 자주 먹방을 못하고 게다가 또 바쁘기까지 해서 지금 퇴물이 된지꽤 오래됐거든요. 그런데도 찾아주시고 감사합니다.
골드 쿠폰님한테 말 이제 말을 해버렸네. 뭐 골드 하여튼 뭐 혼날 수 있으니까 드리진 않을게요. 자, 여러분 또한 입. 자, 기름진 삼겹살. 사람이 기름을 먹고 살아야죠. 아, 레비님 정말 아름다우시죠. 맛있게 드시고. 초점을 제대로 못 잡냐, 이거. 몸매 S라인 운동이요? 제 몸매를 보세요! 제가 D라인인데 누구를 만들어줘요? 저 같은 놈이 누구 몸매를 만들어줍니까? 여자들은 얼굴 좀 빵빵한 거 좋아하지 않나요? 여자들은 좀 빵빵한 거 좋아하잖아요. 레비님 되게 남성스러우시다가. 근데 남성스러운 여자가 은근히 내면은 더 보통 여성, 외향적으로 여성스러운 여자분들보다 더 여성스러울 때가 많아요. 레비님 안에는 오히려 그더뭇 여성들보다 더 여성스러운 어떤 매력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해요. 이렇게 포장이 잘 되고 있나요? 오늘 별풍값 좀 제가 하고 있나요, 레비님? 자. 또 삼겹살을 얹어서 먹어보겠습니다. 자, 이제 맷술과 안 남았어요, 여러분. 맷술 거안 남았습니다. 날고 싶은 콩님 감사합니다. 아, 고맙습니다. 와, 오늘 별풍 장사가 되는데요? 오늘 별풍만 한 20만 개 받았어요. 야, 역시 클라스 보소. 날고 싶은 콩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이러면 지금 온 사람들은 또 아뿌지기 타락했네 막 이러겠지. 아, 감사합니다. 날고 싶은 콩님 짱이에요. 감사합니다. 타락 좀 하면 어때요? 또 네가 덤이요. 안 타락했거든. 추천하고 보나님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추천 안 해도 돼요. 이딴 방송 추천 뭐몇개 받아가지고 손님 뭐몇등 오르면 뭐 달라져요. 괜찮아요. 추천하지 마요. 귀찮잖아. 맛있다. 아유, 이딴 거지 같은 방송에 뭔 추천이에요. 여러분 추천해줘가지고 뭔 좋은 게 있다고 추천해봐요. 어? 저 기분 좋아지고 행복지수 올라가고. 어? 뭐 응? 응? 아, 뭐죠? 뭐지? 레비님 왜 이러세요, 레비님? 아, 레비님 자꾸 이렇게 별풍선 쏘고 그러지 마세요. 저기 그분한테 혼나요. 그러지 마세요, 레비님. 레비님 아무리 아름답고 지적이고 매력이 철철 넘쳐 흐르고 먹는 것 모습 하나하나 마치 꽃에 매달린 나비 마냥 하늘하늘 거림이 문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만들지만 별풍선 안 쏴주셔도 돼요. 괜찮아요. 제가 별풍선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. 오해하지 마세요. 별꼴이야. 자, 또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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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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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
아유, 그래도 그렇지. 또르르르 총총님. 그래도 너무 같다. 아무리 레비님이 아름다우셔도 먹방계 김태희 레비라뇨. 너무 하셨어요. 한 모니카 벨루치 정도? 제시카 알바, 뭐, 스칼렛 요한슨 정도는 되시겠죠. 레비님이. 그래도 김태희는, 응? 아, 옵수피마님 고맙습니다. 아, 옵스푼마님, 아, 왜 이렇게, 오늘 뭐죠? 그냥 집에 있는 꺼내다 같이 밥 처먹는데, 아니, 제가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다가 밥 처먹었는데, 오늘 별풍선을 400개를 넘게 받았어요. 아, 집에 있는 거 주워다가 밥 먹는데 돈을 버네? 뭐 이런 방송이 다 있어, 이거? BJ 모니카 벨루치님 감사, 아유, 아유, 레비님이었네? 아, 레비님, 닉네임에도 빚이 나니까요, 제가. 아우, 저도 아우, 그냥 착각을 할 정도로 출중하세요. 레비님, 감사합니다. 따락했네요. 레비님, 감사합니다. 요즘 강남 그 성형외과에서 유행하는 게, 레비님 사진 들고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. 아, 제가 넘어갔네요. 경솔했네요.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하겠습니다. 아,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. 레비님, 고맙습니다. 고마워요. 감사합니다. 담임쌤. 제가 한번 더 뛰어볼까요? 아름다움의 정도에 죄를 묻는다면 넌 무기징역이야, 레비. 야, 또뭐 있을까? 우리 또 한번 짜내봐. 오늘 레비님 한번 뛰어보자고요, 우리. 골드쿠퍼님은 진짜. 복 받으신 분이죠. 대문 제작함님 감사합니다. 대문 제작함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근데 저는 레비님 방송 그뭐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그 방송 기억이 나요. 그 뭐냐면은 집에 그게 있으시던데요? 불판인데 그 뭐시기냐? 동글뱅이 해가지고 아 맞다 저랑 그 뭐지? 베비 저기 같이 사셨죠? 베비 동계야? 뭐 이렇게 호남 향후회나 뭐 이렇게 저기 해병대처럼 뭐 하나 차려요? 그 어쨌든 간에 그뭐 이렇게 둘러서 계란 두르는 거 그거 있더만 그거 진짜 대단하던데? 아, 우리 베비 동기구나. 그래요. 우리 열심히 방송해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아프리카의 개로 남자구요. 만세! 그러게. 부러운 게 그렇게 먹어도 살 안, 저는 먹는 족족찌거든요. 저는 먹는 족족찌는데 진짜 안 찌는 거 너무 부러워요. 안 찌는 분들 있잖아요. 먹어도 먹어도 안 찌는 분들 있잖아요. 레비님, 뭐 벤츠님, 그리고 골드쿠퍼 막. 응? 레비님. 레비님. 이거 뭐 컴퓨터 그래픽인가요? 이 방송이 이렇게 별풍선이 터지는 방송이 아닌데? 이 방송이 이런 방송이 아닌데? 뭐죠?
감사합니다. 레비님이 왜 이러실까요? 저는 다른 방송 가면 제가 별풍선을 많이 쓰는 타입은 아닌데, 아, 이 BJ한테는 별풍선을 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일단 석달 열흘을 고민하고, 내가 이 별풍선을 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장기적으로 내 자산 어떤 증식에 얼만큼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이용해 분석한 다음, 큰 차질이 없을 때세번 내지 네번 참을 인자를 쓰고 나서 쏘거든요. 근데 진짜 레빈님은 화똥하세요. 대단하신데요. 누가 50만 개 터지면 지금 50만 개 터졌어요, 제 방송. 네, 지금 50만 개 터졌어요. 저 아프리카 접으려고 50만 개 터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저 이제 먹고 평생 먹고 살라고. 지금 BJ 스칼렛 요한스님이 별풍선 오지게 쐈어요. 지금 제 방송에. 오늘 방송 흥했네요. 다 먹었어. 잘 먹었습니다. 부리우또우라고요? 깨깨깨님, 제가 부르시에요. 벽지를 보세요. 제 벽지를 보고 부르이웃을 논하세요, 지금. 저 빨간색 잠바 때문에 화사해 보이는 거지,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가리고 보세요. 이거 그지도 이런 그지촌이 없어요, 이게. 어? 말 좋아, 강남이지. 어? 벼룩시장 신문지 붙일까 하다가 냅뒀는데, 왜 그러세요? 얌마 머카노님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제 유튜브, 아, 진짜님? 뿌디님 얼굴 때문에 화사하게 보여요? 참나. 그런 거에 제가 뭐 기분 좋아하고 그럴 나이인가요? 계좌번호 남겨두세요. 자, 어쨌든, 아가리 또 고자이마스. 한국말도 막 새네요, 막. 바보가 됐나? 옵스퓨마님, 아, 감사합니다. 옵스퓨마님 요즘에 자주 오시는데, 진짜 고마워요. 하여튼 여러분들, 오늘 방송 되게 만족스러운 먹방에서, 먹방, 순수하게 먹방 자체로서 좀 만족스러웠다고 생각이 돼요. 맛있게 잘 먹었다는 소리죠. 어렵게 둘러 얘기했지만.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요. 한국의 전통? 너무 유튜브 의식하는데? Do you know 김치? Do you know 갱냄 스타일? 네, 뭐 어쨌든 한국의 전통 요리라면 또 요리인 나물 반찬을 가지고 맛있게 비벼 먹었습니다. 여러분들 잘 먹었고요. 네,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맛있는 식사 하세요. 뿅!